이데일리 TV입니다. 동화기업, 삼성전기, 금호타이어, 비비안, 계양전기, 한국프렌즈, 알서포트, 지어소프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이오플로우, AP위성, 에이프로, 인탑스, 녹십자, 랩셀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END, 세트레가이, 사마콘덴서, 비상교육, CMS 에듀, 태경케미컬, 우양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대주전자재료, GS건설, 한국항공우주, 넥센타이어, SBI 인베스트먼트, 대한항공, 그리고 바이오다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요즘에 핫한 테마죠. 네, 우주항공 테마 관련주인 세트레가이를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위성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소형, 뭐 대형, 위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주가 나올 때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 데이터 변환 모듈 제작 용역에 관한 판매 계약 체결을 5월 달에 이게 공시를 했는데 이 계약 상대방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에요. 그리고 계약 금액이 한 107억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계약 금액은 원래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세트레가이 자체가 워낙에 작은 기업이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규모 대비해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계약 금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분야는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사실은 모든 산업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구 하나만 했다면 몇천억, 몇조, 뭐 그 이상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무조건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도 큰 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주체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이게 정부 주도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도 정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정부 관련된 기관으로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 돈이 뗄 일이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이제 수주의 연속성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트레가이의 수주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연합체에 뭐 참여한다 이 이슈가 5월 달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우주항공 테마주가 강했고요. 그래서 달 정거장 건설이라든지 뭐 달 자원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하겠다. 근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달에 뭐 희토류가 많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뭐 희토류 수출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뭐 유니온 이런 종목군들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희토류를 또 달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우주항공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심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계적으로 엄청난 최고 상위 0.1% 부자들이 보통 꿈꾸는 게 우주여행이거든요. 이번 주말에 가잖아요. 우주여행.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여행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될 부분도 있으니까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뭐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생중계도 해준다고 하니까 대신 갔다 오는 느낌을 좀 얻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뭐 4% 넘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56,900원대 흐름이네요. 함께 체크해보세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름에 어떤 업체인지가 있죠. 네, 종합콘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용 그 전력용 그리고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고요. 콘덴서는 대부분 전자기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IT 업황과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와 함께 투톱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자 우위 환경이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1, 20% 정도 MLCC 단가 인상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향 MLCC 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MLCC라는 게 그냥 전기 장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 네, 전기차도 이제 전기 장비가 들어가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용 MLCC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요. LG전자에 공급하는 물량, LG그룹에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데 LG가 그룹 차원에서 이 전기차 전장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또 삼화 콘덴서가 받을 수도 있겠다.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약간의 저가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조정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5만 원 후반대에서는 주가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 유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6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와 줬었네요. 네, 삼화콘덴서 오늘 2% 넘게 또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힘을 내고 있다라는 의견이세요. 62,100원대 흐름입니다. 오늘 그럼 매수의 기회로 조금 봐도 될까요? 네, 오늘 매수의 기회로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68,000원까지 중장기로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콘덴서의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인데요. 예. 네, 이것도 사명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전자부품용 소재 업체입니다. IT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엄청난 삼성전자 랠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선반영돼서 못 오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IT 업황이 좋았는데 하반기에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보다는 수급 부담이 더 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매수하다 보니까 주가 레벨은 올려놨고 근데 삼성전자를 추가로 살 개인은 없고,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이 실적 좋다고 삼성전자를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러느니 실적 좋은 다른 종목을 사면 조금 더 가볍게 주가가 오를 건데 무거운 삼성전자에 돈을 넣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우려 이런 것들은 갖다 붙이는 거지 아직은 업황이 뭐 죽을 것이다, 꺾일 것이다 이런 신호는 없어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조 원이에요. 엄청나요. 그럼 최소한 3분기까지는 좋은 것이고 이게 이제 4분기에 갑자기 꺾이냐? 그럴 조짐은 현재로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IT 업황은 앞으로도 계속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IT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게 저의 시각이고요. 예. 이 대주전자 재료로 돌아와서 보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2차 전지의 소재입니다.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있죠.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네, 그중에서 음극재 관련주로 평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게 4대 소재 중에서 매출 비중은 양극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양극재 업체만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음극재 업체로 이 시장의 포커스가 약간 이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제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능력도 이전보다는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생산 캐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요. 얼마 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주전자 재료를 뭐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가시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시화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호재거리들이 꽤 있네요. 물론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자, 대주전자 재료 오늘 그래도 3%대 하락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지금 지수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47,800원 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자, 오늘장에서의 그러면 보셨을 때 어떤 특징주, 관심주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보시면 일단 시장의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과 같은 코스닥의 급락은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종가까지 한번 봐야 되고 내일 시장도 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보다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확실한 모멘텀, 역시 실적 모멘텀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CJENM인데요. 이게 종합방송사업과 홈쇼핑 커머스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업체죠. 이게 컨텐츠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 수익이 엄청 중요한데요. 요즘에 광고
광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PPL이라든지 뭐 중간 광고라든지 예전보다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많아졌고요. 광고의 빈도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디어 업체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6월에 그 유로 2020 경기 중에 40%를 독점 중계했어요. 그래서 독점 콘텐츠의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즌이 또 오기 때문에 미디어 업체에서 스포츠 방송도 또 많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시청률 상승으로 연결되고 광고 단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CJ E&M이 배급하는 영화 발신 제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예. 흥행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흥행이라고 하면은 뭐 한 600만, 700만, 1000만 이렇게 돼야 흥행인데 요즘에는 1,200만이면 엄청난 흥행입니다. 엄청나죠. 네, 코로나로 극장에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상당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한 80만, 100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발신 제한이라는 영화가 계속 상승가도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또 콘텐츠 업체 그 영화관 관련주라든지 약간 꺾였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는 있다라고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택트 시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향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CJ E&M은 수급이 좋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하는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 종목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이기 때문에 수급주이면서 실적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좀 기술적으로는 우상향을 보이다가 시장 약세로 약간 꺾였다가 그래도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8만 원 초반인 현재 주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잡았어요. 시장 고점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너무 크게 보는 것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권으로 드리는 게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네, 17만 원으로 좀 여유 있게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실적주의자 수급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주의자 수급주인 CJ E&M 알아봤고요. 현재 1%대 강세인데 현재가에서 매수 지점 가능하다 보시고요. 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라인은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보니까 단기적인 테마성 그런 종목들보다는 네네. 좀 길목 지키게 하는 뭐 소비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쪽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 전문적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테마주 따라가지는 게 원래는 빨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하시려면 실적이든 수급이든 뭔가 확실하고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